이 여자 뭐지? 아니, 3일씩이나 내가 쉬는 이날에 우리 집에 왜 왔을꼬? 안으로 일단 초대하도록 합시다. 이게 일을 쉬게 하는 게 없어. 이게 임신휴식이,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요. 일단은, 웬 여자가 왔네. 일단, 안으로 좀 초대를, 아까 전에 친해졌던 그 사람인가 봐. 아까 전에 그 이제 야간에 우연치 않게 만났던 여자인데, 좋아하는 작가에 대해 물어보면서 이야기도 좀 나누도록 합시다. 누구의 생일? 모두가 수지는 초대받지 못했던 생일 파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파티 주인공은 그녀의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너무합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물어봐! 이런 후레자식이! 싸우고 오란 말이야! 때려잡고 와! 아! 이런, 알고 보니 파티는 수지의 친구 파티가 아니라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파티였습니다. 수지는 바보가 된 기분이 들었지만 친구에게 물어보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했어. 병진의 선택은 항상 옳습니다. 아직 운동기구 구매 안 하셨어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지금 1,400원 있어. 자, 일단은 이 여자와 좀 친해지도록 해요. 이 여자도 우리 집에 살게 되면 아마 이 여자의 재산이 내 주머니 안에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좋았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예요. 돈을 위해서야. 그래. 나쁜 남자 아닙니다. 이 여자는 비즈니스예요. 그래. 우정어린 부딪히기. 그렇지. 좀더 친해져. 로맨스도 조금 그래. 좋았어. 아니야. 고백하지 마. 외모 칭찬해주고. 그래. 좋았어. 좀더 친해져.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아, 야 이거 완전 사람과 전쟁이다 진짜. 야 어쩔 수 없다 이거 진짜. 와. 단지 돈 하나 때문에 그녀와 친해진다는 이 사실이 정말 믿겨지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냥 친해지는 것뿐입니다. 정말 슬퍼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나도 이러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도록 합시다. 뭐야 이거? 잠깐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좀 위험한데?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아 그래 좀 위험해. 옆에. 어떡하지? 아니야. 마누라 올 시간 아직 멀었어요. 일단 재밌는 얘기. 일단 재밌는 얘기. 좋았어. 빠르게 얘기를 해. 수작 걸어봐. 그래. 비밀 공유도 좀 하고. 그렇지. 근육 과시. 아까 했잖아. 엄청나게 큰 월척. 왜냐면 전 낚시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녀하고 계속 이야기만 나누고 있어요. 절대 그런 나쁜 사이. 잠깐만. 깜짝 놀래라. 아, 놀랐어. 어떡하지? 뭐야? 아, 둘이 놀러 가. 맞아요. 그래. 일단은 전화해. 전화를 하도록 합시다. 어딨지? 게임하기. 아, 폰 게임도 있구나. 의리 있는 친구들과 어울림. 그냥 얘는 친구일 뿐이에요. 어딨지? 전화 잡담하기. 얘다. 연락을 하도록 합시다. 얘를 우리 집에 끌고 가야 돼요. 잡담하면 안 돼. 데리고 와. 오늘 무슨 일이야? 우리 집에 놀러 와. 우리 집 와서 같이 놀자. 할거 없잖아, 너 집에서. 너 백수잖아. 좋았어. 현지에 불러. 오케이, 좋아. 얘를 불러요. 백수 부릅시다. 백수! 우리 집에 와. 할거 없잖아. 어때? 좋았어. 좀 있으면 올 거래요. 역시 백수야. 역시 이런 백수 녀석. 왔어, 백수! 왔습니다. 얘와 친해지도록 하죠.
근데 얘는 또 얼굴이 엄청 늙었는데? 봐, 늙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늙었습니다. 봐, 화장도 방금 봤어? 방금 뭔가 찌푸리는 것 같았는데? The North sneezed. As an our pooch. 기분이 안 좋은가 봐. 좀 아부도 떨어주고, 어? 믿기지 않는 이야기도 좀 나눠주고, 친해지도록 합시다. Yonathan, Thanika, 작업용 멘트도 Chesilis, 좀 해주고. Chesine, 근데 Clonkin, 얘가, Skuma, Balgroga, 얘, Zarfwin. 돈좀잘 벌겠는데, 얘? 얘 나이가 많다는 건 그만큼 모아둔 돈이 많다는 거 아닌가요? Sobe, the Norvizoi, Orgum Dan, 모아둔 돈이 Quasar, 많다는 건가? Playing, Larkum. 좋아. 얘는 정말 모아둔 돈이 많을 것 같아요. Quibs, Sneed. Yeah, Leo. 그래. Luido, 아니야. Propose. 기분 나빠하지 마. You drift. 하루에 대해 물어보면서 좀더 친해지려고 해요. Watso, Quark. 똑똑한 농담. 소스 야옹맵 그렇다. 이국적이 되면 안 되는데? 안 돼. 이게 왜 생겨? 좋아서. 일단 이 여자와 좀 친해지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지금 친구 진짜 많이 생겼다. 지금 친구 이제 네 명이에요. 한 명만 더 생기면 정말 좋은 것 같아. 왜 유혹적? 그러니까요. 이 남자가 안될 남자야. 아무 데서나 커지는 그런 남자 아니야. 어? 상황을 가려가면서 어? 이 남자가 안될 남자네 이거. 마침내 수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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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거? 수지야 이거 먹어? 아 아닌가? 이거 넣어둬. 초등학교 숙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숙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게 있구나. 가방 안에 숙제가 있었네요. 이거 숙제해 너. 너 집에 왔으면 숙제해야지. 수지야 숙제야. 아빠 뭐 하시는 거예요? 얘는 친구란다. 아 그렇구나. 좋았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법입니다. 떨어진 거왜 먹어? 유통기한이 남아있잖아. 죄송합니다. 가신 말하고. 좋아서 좀더 친해지는 게 중요해.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아빠가 숙제 도와주기도 하는데, 얘는 숙제를 식탁 위에서 해. 야, 이 세상에, 내가 여기에 식탁을 따로 안 만든 게 진짜 핵이다. 지루함. 토론이 너무 지루합니다. 그럼 얘기하지 마. 화장실서. 숙제하고, 다음 뭐 하지? 다음 자야겠다. 숙제하고 자야겠다. 얘는 숙제하고 잠자도록 해요. 근데 지금 돈이 없어서 뭘할 수가 없어. 내가 뭘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 샤워를 하고, 그리고, 돈 벌러 갈까? 아니다. 책을, 자서전을 많이 내서 매 월마다 들어오는 돈을 넓혀야겠어. 매일매일 들어오는 돈이 많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러브레터 쓰기. 얘 완전 나쁜 사이인데? 얘하고도 친해져 볼까요? 좋았어. 그래. 좋은 선택이야. 가끔 남자에게도 러브레터 쓸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빨리 씻자. 좀 있으면 여자 퇴근한다. 좀 있으면 내 부인이 퇴근해요. 퇴근했다. 오늘 많이 피곤한 거 같네요. 큰일 났다. 일단은 수리하고, 어떡하지? 사기계 러브레터 쓰기. 러브레터 다 쓰고 나서 수리하고, 그리고 태동 느끼고, 슬슬 아마 왠지 좀 있으면은 애를 낳을 것 같아. 왠지 좀 있으면 애를 낳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더 상황을 두고 보도록 합시다. 얘는 뭐 주머니 안에 뭐든거 없나? 없네요. 수리하고, 청소하고, 그렇지. 수리 빨리 하도록 해요.
변기가 뭐 싫을 때도 없이 고장나. 이놈의 변기 진짜 어떻게 할, 아니! 그래! 병원에서 확인할게! 잘 갔다 와! 갔어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백수인데! 농담하기. 심을 클릭하고 농담을 하세요. 아. 뭐야? 애 나오러 가는 게 아니었어? 아, 지금 위생 상태가 전부 다 안 좋아. 어떡하지? 안 돼. 자지 마. 너 일단, 낳고 와.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강제로 돌려서. 정말 미안한데, 갔다 오렴. 갔다 오면은 내가 푸쉬해줄게. 유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차, 야, 아, 이런 극적인 순간에, 이렇게 고생해서 낳았으니까, 이름을 아지로 지읍시다. 아니, 뭐라 지지? 정말 고생해서 낳은 아들이야. 일단 성은 박으로 하고, 이름은 정말 고생해서 낳은 아들이니까, 막 여자아이네? 아 맞네요. 아, 남자일 줄 알았는데. 수처? 수처 어때? 수처. 박수처. 죄송합니다. 이름 뭘로 하지? 이름 고생해서 낳은 아인데. 역시 아지가 낫겠죠? 아지로 하자. 아지로 합시다. 아, 정말 고생해서 낳았어.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진짜 얘 어떡하죠, 얘? 야, 이거 우리 집 공간은 적은데! 뭐야, 이거? 에너지 관리 실패? 세상에나. 세상에나. 아, 내가 너무 미안하다. 자고 싶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유리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에너지 관리 잘못했어. 미안하다. 아유, 쓰러졌네. 너무 졸려가지고,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자고 있어. 아, 많이 피곤했지? 아유, 여기 자다가 차에만 안 치여도 다행일 텐데, 안 치였네요. 다행입니다. 좀 있으면 그럼 얘가 이제 올라가겠네. 얘가 이제 청소년기를 겪어서. 청소년기 때는 알바를 시켜야 되겠어. 아니야. 그리고 얘는 대학교 나와야지. 그래. 너무 바빠. 야, 어떡하지? 방 하나를 더 만들어야 돼. 일단은. 그래. 만들자. 만듭시다. 만들자. 그래. 아휴, 딸방 하나 만들어주자. 그래. 아, 딸방이 뭐라고. 지금 1600원 투자해서 알뜰하게 한번 딸방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방 한번 만들자. 그래,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딸방 만들어줄게. 아빠가. 부지만 해도 720원이네. 우리 딸 슬림한 방에서 살자. 우리 딸 슬림한 방에서 살자. 유리는 필요 없지? 아 잠깐만, 여기 가방 안에 뭐 든 거 있나요? 안락한 의자, VIP 버킷, 테이블. 우리 좋았어. 일단 여기 하고 여기 안쪽에 여기에 문을 해야겠다. 여기 문을 그래, 단순한 싱글 패널물이 좋을 것 같군. 그래, 문은 역시 단순해야지. 복잡하면 안 좋아요. 이렇게 하고 뭐 방에 필요한 게 뭐 있겠노. 침대 하나만 있으면 되지. 1인용 침대? 남자친구 올 때를 대비해서 2인용 침대? 성인에게 불편함. 성인에게 불편하다네. 자장자장 더블 침대. 잠깐만, 제 침대가 어떤 거죠? 내 침대가 어떤 거지? 잠깐만, 내 침대가 이거 아닌가? 이렇게 하자. 그래, 네 방에 있을 거 뭐 침대하고 책상, 의자면 됐지. 뭘 더 바래? 됐네. 이거 하나면 되겠다. 나머지는 비싸서 못 사네요.
아, 이게 아이템이 좋으면 좋을수록 불편함 해소가 잘 되는구나. 창문이요? 아, 창문부터 만드자, 그러면. 아. 그래. 창문부터 만듭시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창문. 창문 하나 하고, 아, 근데 진짜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와, 진짜 돈이 이 많이 들 거라 생각도 못 했다. 아, 난 이런 뻥 뚫린 창문이 제일 좋더라. 오케이, 이렇게 하고, 아유, 큰일 났다. 생각 없이 사가지고, 침대가, 아, 침대. 그래, 우리 딸, 혼자 자자. 어, 우리 딸, 혼자 사, 혼자 자. 평생 혼자 자, 알았지? 한번, 어, 아니다. 여자애니까, 어, 이런 게 좋겠다. 여자애 이런 거 좋아하죠? 아니다. 아, 좀 더 파워풀한, 퍼플 좋아하나? 이런 거? 퍼플? 아니면 꽃무늬? 꽃무늬? 아유, 할맛이 느낌 나고 좋네. 아니다, 이건 너무 할맛이 느낌 나는데. 화장대 없어요. 화장대입니다. 그래도 좀 느낌 있는 게 낫겠지. 어, 귀여운 느낌 아니야.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아니 좀 근데 이게 뭔가 할맛이 느낌이 난단 말이야. 그래, 푸르른 초록색. 어, 푸르른 초록색 이게 좋겠다. 하고, 그리고 뭐 탁자 위, 어, 탁자, 탁상시계 하나 있으면 되지. 킨더메이드. 어, 뭐야 이거. 뭐 시계. 어, 이런 거 두지 마. 안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좋아 보여. 그리고 어, 옷장은 뭐 어, 애기 옷장 같이 쓰고, 어, 아동 서랍장 같이 쓰고, 어, 방 안에 의자 하나 있으면 좋겠지. 아, 의자 준비했어. 어, 자, 이렇게 좋았어. 아니야. 어, 창밖 보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의자 하나 준비했어. 야 이거 와, 이거 죽기 전에 가는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아, 미안하다. 어, 그래, 이렇게 창밖도 보고. 그래, 이거 딱 좋겠다. 그래, 하자. 아, 이 정도 되지. 어, 우리 딸 방으로 정말 적합하군. 완벽해. 어, 이 정도는 돼야 우리 딸 방이지. 탁자는 왜 있는 거지? 정말 필요 없는 것 같아. 됐다. 자, 우리 딸방 완성됐습니다. 바가지, 박수지. 얘 어디가? 얘 어디로 이리 달려가? 너 얘 달려가는 거 처음 본다. 암 환자 휴양지. 진짜 근데 아무리 봐도 암 환자 휴양지 같다. 창밖 보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나무 한 그루 있어줘야지. 나무 한 그루 딱 있고 이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걸 딱 지켜보는 그런 곳. 다행이다. 아! 2층은 아니네. 그게 어디야. 근데 점점 저희 집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네요. 그나저나 어떡하지. 아유, 병진아 정말 살기 힘들다. 맞지? 너 지금 표정은 웃고 있지만 넌 웃지 않아. 너의 마음속은 이미 칙칙해. 일단 밥 먹고. 아니, 얘 웃으니까 좀 무섭다. 섬뜩하게 생긴 것 같아. 그만 웃고 치워. 그리고 우리 애기하고 친해지도록 하자. 우쭈쭈 아기. 아, 생각해보니까 전등도 사야 돼. 아, 여기 왠지 뭔가 부족하다 싶었는데 전등이 없네요. 아, 어떡하지. 전등은 큰 거 하나 해야 돼. 어, 전등은 큰 거 하나 있어야 돼요. 머리 위에 달 수 있는. 아, 진짜 내가 너무 많이 못해줘서 정말 미안하다. 됐다. 됐죠? 이것도 자동점등. 이제 얘가 좀 있으면 여기로 쫓겨나겠지. 이 어린아이도. 누부. 얘 흔들어주고. 젖병수유. 어, 놀아줍시다. 아, 돈이 없음. 아, 진짜. 하루하루 가난하다. 그 버그 써서 돈 부자 만드는 거 있던데 그거 안 쓰세요? 저는
순수하게 제가 직접 키웁니다. 안 되겠어. 그래, 병진아. 야간이잖아. 낚시라도 해서 돈이라도 벌어와. 어쩔 수 없어요. 아, 빨리 얘라도 박수지라도 차라야 빨리 돈이라도 좀 벌릴 텐데. 그만하고 자, 낚시해서 돈 벌러 가자. 그렇지. 낚시해서 돈을 좀 벌어봐요. 곧 유리의 생일입니다. 아, 유리 생일 선물도 사줘야 돼. 잠깐만. 생일 선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생일 선물은 이런 거 채광하면 됩니다. 이런 거 채취하면 뭔가 나올 거야. 믿고 있어, 나는. 여기 이것도 좀 채취하고, 보자. 자, 또 어디 있지? 이쯤에 또 뭐 있지 싶은데. 그렇지. 이것도 수확하고. 그래. 아, 생선 한 마리, 연어 한 마리 선물해 좀 누가 하려나? 아, 좋았어. 낚시 잠깐 그만두고. 좋았어. 채집 활동을 해. 낚시하고. 그래. 치트 쓰면 재미없어요, 심지어. 역시 직접 일어나가는 재미가 있죠? 좋았어! 좋았어! 여자친구한테 선물할 화석 바위를 발견했다! 와, 이 정도면 됐어요. 그래. 여자친구한테 선물해준 화석 바위를 발견했어요. 아, 너무 만족스러워. 아,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아니야. 여자친구한테 수족관을 하나 딱 선물해줄까? 아, 우리 집안에 수족관 하나 딱 있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아니야. 아, 그런 사치를 부릴 여유가 없어. 애들 학교 보내야지. 병진아, 넌 할 게 너무 많아. 어? 어? 박병진은 낚시계의 총아입니다. 훅, 라인, 잉커, 사이트의 모든 낚시꾼들이 입을 모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어! 연어! 16원짜리! 아, 160원짜리 연어! 나이스. 아, 잘했어. 아, 병진아, 잘됐다. 오늘, 그래, 유리의 생일날, 연어 요리 한번 가자. 연어 두 마리? 돈 벌자. 팔아. 병진아, 넌 현실이야. 생일 선물은 돈으로 해주는 거야. 전부 다 팔아, 일단. 일단 다 팔도록 해요. 일단 다 팔고, 농어도 팔고. 좋아. 좋아, 계속 더 뽑아. 석회 얼마죠? 정말. 와, 50달러 팝시다. 70달러 팝시다. 좋아서 630원. 그래. 아, 결국 불편함을 못 이기고 화장실 가야겠다. 화장실 빨리 가자. 좋아. 안 돼. 지리지 마. 잠깐만. 왜? 무슨 일이야? 웃지 마. 내가 쌌잖아. 자, 더러워진 기저귀 갈아주기. 자, 밥 먹지 말고 빨리. 엄마야. 엄마 뭐해 지금? 얘 갈아줘야지. 아니. 그래. 갈아주고 요리하던 거 마저 먹고 하도록 합시다. 됐어. 여기서 먹고. 잠깐만, 죽은 날인가? 아, 이거 다 쉬는 날인 것 같은데? 오, 애도 쉬는 날이고. 아빠도, 아, 아빠는 좀 이따 읽어야 되네. Saturday, Sunday, Saturday. 아이고. 됐어. 큰일 났다. 애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아니, 우쭈쭈 할 수 있네요. 그래, 원래, 여자, 이제, 뭐였지? 언니하고 동생 사이의 유대 관계, 이런 게 또 중요해. 자, 일단, 청소, 다 치우도록 하자. 병진이가 돈 벌어와야 돼. 병진이는, 자고, 일어나고, 막, 뭐, 바빠. 싸고, 그리고 이거 먹어. 그래. 자, 이거 먹고, 다시 자. 그렇다. 다시 또 사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 시간 때문에. 근데, 말 걸 시간이 없어. 미안하다. 그렇지. 아, 식탁에 의자가 4개는 돼야 되는데, 이제 한 가족인데. 가족이 늘었는데. 일단은,
다음 월세 때문에 얘는 뭐 그냥 조용히 있도록 합시다. 없는 척해, 없는 척해. 불 꺼. 없는 척해, 없는 척. 꺼. 꺼. 그래, 없는 척해, 없는 척. 없는 척하도록 합시다. 집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 절로 가. 나가. 가. 집에 아무도 없어. 나가. 오이. 아, 이럴 수가. 식구가 하나 더 늘다니. 우리 아지. 아, 우리 아진 또 언제나 키우지. 아, 하루하루가 허덕이 된다, 얘야. 아, 이 녀석 밥 먹는데 졸라 방해. 잠자도록 하고. 울고불고 난리 났어. 오, 놀아주고 있어요. 됐어. 와, 진짜 바쁘다, 바빠. 와. 진짜 너무 바쁘다. 이게 너뿐, 진짜 이게 바로 바쁜 현대인의 삶인 것 같아. 야. 그나저나, 아, 얘는 지방 마음에 들어 할까? 야. 수지야, 너 앞으로 여서 자. 너 저기서 자야 돼, 이제. 너 잠자리 여기야. 너 방 마음에 드니? 내가 특별히 벽지도 오리지널이야. 아, 벽지 발라줍시다, 벽지. 벽지가 너무 허해. 여자의 방인데, 그래도 벽지 하나 정도는, 벽지 하나 정도는 그래도, 일단 바닥 타일부터 좀 해줄까요? 바닥 타일은 이제 깨끗. 아, 여기 바닥도 안 돼 있네. 아, 바닥에 벽지, 벽 패턴. 오, 망했다. 어떡하지? 근데 이거 공짜네요? 이거 공짜지? 순수함. 아니야, 순수보다는 원래 어릴 때는, 아니야, 원래 여자의 방에는 이런 게 더 좋겠죠? 핑크핑크. 그리고 우리 공주님 방이니까 좋았어. 아우, 뭔가 화사해졌다. 야, 뭔가 화사해졌다. 아, 됐어. 하... 이게 내 해줄 수 있는 최대 선이다.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아, 또 숙제 있네. 다 한 거죠, 이거. 이거 숙제 다 한 거예요. 병진이는 가방에 뭐 별거 없고. 얘는 지금 거의 다 풀이네요. 그래, 좋았어. 너 그림 그려. 일반 그림, 대형 그림, 중형 그림, 소형 그림, 소형 그림부터 그려. 소형 그림을 그리도록 합시다. 그림 그려서 돈 벌어야 해요. 남자는 빨리 잠자고. 아, 침대 바꿔야겠다. 침대도 낡아가지고. 뭐가 좀 안 좋아졌나봐. 우리 지금 눈앞에 그린 건가? 애 운다. 엄마, 애 운다. 그림 그만 그리고, 더러워진 기저귀 갈아주고, 그리고 마저 그림 그려. 그렇지. 자, 마저 그림 그리도록 합시다. 수박인가? 아, 수박하고 사과네요. 가장 오리지널한 그림이네. 흔히 볼 수 있는. 와. 정말 바쁘다. 아, 너무 바빠. 일단 침대부터 바꿔야겠다. 지금 에너지가 너무 늦게 차니까. 다음 주 중에 침대를 바꿔야겠어. 다음 주 일을 하고 나서 돈 들어오는 걸로 침대 바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아. 얘는 뭐하지? 아, 이제 전 캐릭터 다 컨트롤 해야겠다. 애기는 아직 컨트롤 할 수가 없네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많이 잃었어.